경산성당의 주임 신부가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얼마 전 보도했습니다. 경산성당은 갑재 묘원을 운영하면서 묘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자는 성당 사무장의 남편 그리고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수장인 조한길 대주교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경산성당은 지난해 3천여만 원을 들여 갑재 묘원의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무리하게 돈을 썼다는 비판과 함께 특혜 의혹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6,900이라는 돈이 어디에 썼는지, 그 사무위원들이 뭐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자니까 여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개발업자들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발업자 A씨는 경산성당 사무장의 남편이고 동업자 B씨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수장인 조한길 대주교의 조카입니다. 더욱이 갑재 묘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테크에서 7천 몇백만 원짜리 견뎌서나 가지고 온 것 같고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묘원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업자 B씨가 식사자리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2천여만 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갑재 묘원 프로그램 개발비로 나간 돈은 3천여만 원인데 1천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자기가 100% 개발했는데 1천만을 받았다. 그리고 1천만 원은 그 연금을 했으니까 그 어느 정도 뭐 데이터 입력하고 어느 정도 소산 뭐 한 것도 있으니 1천만 원은 니가 가져가고 그 1천만 원은 성당에 줬다. 의혹이 커지자 조한길 대주교의 조카인 동업자 B씨는 나머지 1천만 원은 개발업자 A씨와 함께 경산성당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계약금은 3천만 원이 맞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이제 2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1천만 원을 교회에 다시 환원을 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액은 2천만 원인 거죠. 개발업자 A씨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묘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산성당에 기부하기로 한 1천만 원은 그래서 대가성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옵니다. 돈 1천만 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받은 사실도 없고 그건 그 업자 측에서 안 줬는데 어떻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산성당이 운영하는 갑재 묘원의 운영이 불투명하다면서 일부 신자들이 주임 신부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진정서를 낸 지 8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구대교구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